임대 남바를 달고 계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임대 남바 탈거하고 이제 개별로 나오면서 장착하시려고요? 예.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예, 전화하셨죠? 아, 아까 문자 개별 남바 구하신다 그래서 임대 남바를 달고 계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임대 남바 탈거하고 이제 개별로 나오면서 장착하시려고요? 예. 지역은 어디신데요? 여기는 울산이에요. 번호는 서울이고. 번호는 상관없어요. 뜯어가지고 이제 본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넘버 달면 이제 울산 남바 되는 거죠. 예. 지역이 울산이라고요? 예. 차는 몇 년식이죠? 2013년 11월. 아, 13년 연식이 좀 낮네요. 연식은 14년식이라 하더라고. 그 최초 등록일 보는 거거든요. 등록증에 오른쪽 맨 상단에. 2013년 11월. 네, 그거 장착할 거는... 네, 남바는 바로 있어요. 바로 있어요? 네. 수수료하고 이런 건 돈이 추가로 얼마 들어요? 사장님이 위스탁 계약자였어요? 임대 남바 다실 때? 예예. 예. 그러면 나올 때는 그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는 납부 안 하셔도 되고 명의 차량 명의 변경할 때 그다음 협회하고 넘버 취등록세 이전 대행비 뭐 부대비용 한... 나올 거예요. 넘목자가... 네네, 차고지 증명서하고 다 넣고. 번호가 있어요? 네, 바로 있어요. 언제쯤 이전이 가능할까요? 서류 가지고 오면 한 열흘이나 12일 정도 걸려요. 제가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제가 요 통화 끝나면 예. 구비 서류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 준비 다 되시면 전화 한번 주실래요? 일정 잡고 한번 만나야 돼요. 이게 뭐 1,200도 아니고 만나서 설명 듣고 운수회사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순서대로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예. 네, 한 번은 사무실로 오셔야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내려가서 접수하고 진행하고 이전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처리해드려요. 서류를 어디 가서 떼야 되죠? 주민센터 한번 가고 네. 그 다음에 뭐 경찰서 민원실 가서 운전경력증명서 떼고 두 군데만 가면 돼요. 민원 24로 안 되는 거다. 그거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인강 같은 거는 직접 가야 되거든요. 주민센터하고 어디 가라? 네. 가서. 제가 통화 끝나면 구비서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